경북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가 누구입니까? 이재명! 존경하는 대구시에서 여러분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 이재명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살림을 맡기려고 하십니다. 바로 실력과 실적과 신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이재명의 상표는 말하면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누군가를 잡아서 과거를 뒤집어 처벌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5,200만 국민의 삶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꿔서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대구의 경제를 살려낼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대구의 비행장을 옮겨야 되고 그 옮긴 데 아파트 잔뜩 지으면 대구 경제가 죽습니다. 바로 비행장 이전 부지에 혁신 기업 도시를 만들어서 대구의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바꿔놓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지금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대구 경북에, 대구 경북을 포함한 지방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젊은이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도 미래를 꿈꾸고 친구들과 이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똑같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경제가 살아 성장하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동촌 비행장 옮기면 그 자리에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서 아주 싼 가격으로 부지를 공급하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대학을 지원하고 기업들이 적은 세금으로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대구 경북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재명이 책임지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의 성과를 냈습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지체시킨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화의 공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박정희 이상의, 박정희 이상의 새로운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저 이재명이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뚜렷한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기득권의 저항을 넘어서서 모두가 행복한 길을 찾아낼 수도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저항이 있더라도 가야 될 길을 강력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불러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기회를 동등하게 누리고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 그리고 새로운 성장의 나라, 기회가 넘치는 나라 여러분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